정말 모시기 힘든 1등 프로님과 2등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이어핀 대결이라고 해서 2m, 150m, 조류미터 가장 근접하게 보내는 오 소리 야 뭐야?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그동안 제가 악성 훅과 악성 슬라이스 그냥 골프 자체를 못해요, 제가. 그 골프 자체를 못하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제가 이분께 레슨을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이미정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님. 네. 저 레슨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농담이고요. 아까 네. 저 레슨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의 레슨 어땠습니까? 하체 턴, 레깅, 팔. 아 사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네. 거리를 맞췄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찍는 걸 전문가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하체 턴을 해야 된다. 감히 프로한테. 그리고 채를 던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약간 건방지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이거!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 그러니까 악성 훅하고 슬라이스 두 개 난다는 건 골프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래도 네. 굳이 둘 중에 꼽자면 네. 어떤 게 더 고민이실까요? 슬라이스 슬라이스요? 네. 아마추어 분들 대부분이 슬라이스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티샷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거잖아요. 네. 한번 스윙 제가 보고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또 프로님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티샷 할 때부터 꽂는 것도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함부로 안 꽂습니다. 약간 맨 처음에 딱 지탱을 하고 다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꼽을 때 이런 식으로 발레처럼 이렇게. 이게 자존심인 거네. 다시 한번 꼽을게요. 너무 멀리 꼽았네. 네. 벌써부터 공이 떨어지네 이런 거 안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쳐보세요. 프로님들께서 항상 편하게 쳐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제일 불편해요. 불편하게 쳐보세요. 알겠어요. 불편하게 일단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나름 레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자 어드레스 우리 집 주소가 어디랬지? 어드레스 잡고 좀 긴장되네요. 또 이미정 프로님한테 레슨 받는 생각 어우 오.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슬라이스가요. 유턴이에요. 유턴. 이쪽. 이거 어떻게 하죠? 우선 어드레스나 일단 전체적인 궤도부터가 살짝 아웃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슬라이스가 더 고민이시다 보니까 네. 목표보다 에임을 왼쪽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몇 개 더 쳐보시고 알겠습니다. 하나 쳐. 다들 감독님들도 진지하시네. 할 수 있다. 아, 보이시죠? 이... 지금 발은 살짝 신경 쓰신 것 같은데 네, 나름도 신경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살짝 에임을 목표보다 우측으로 보라고 하면 네. 발만 가고 상체는 그대로이신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느낌에는 발은 그냥 편하게 서시던 대로 쓰고 네. 왼쪽 어깨를 살짝 닫아주셔야 되는데 살짝. 네. 그런 느낌을 하면 좀 우측 많이 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일단 그 상태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눈빛이 좀 세시네요. 역시 제자 그릇이 좀 풍부하게 하시네요. 아주. 우측 어깨를 살짝 닫아라. 네. 이렇게 우측 어깨를 닫고 네. 이게 살짝 시계추처럼 이렇게 어깨를 내려야 되나요? 아 지금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아, 일단 네, 어깨만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닫고 다른 슬라이스 아닌가요 이거는? 네 이게 좀 더 안 좋은 아니 이게 더 안 좋아요? 네. 아니 몇 명이 어깨를 닫았는데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 일단 몇 개 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훅은 완전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훅은 좀 안 나네요 오늘. 네 희한하네요. 느낌에 네. 살짝 백스윙을 바깥으로 갔다가 좀 쳐져 내려오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바깥으로? 네
이렇게요? 네, 탑을 좀 높였다가 높였다가 살짝 쳐져 내려오게. 쳐서 이렇게? 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쭉 올려서. 네,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라는 게 아니라 탑 높이를 좀 높였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네, 아니 일단 쳐보세요. 선생님 레슨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네. 싫으신 거 아니시죠? 네. 오, 선생님. 네. 갈수록.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에임 자체가 열려 있고, 예. 첫 번째가 열려 있고, 백스윙이 낮으세요. 네. 백스윙이 낮으면 이제 내려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앞으로 오니까 이제 깎여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에 조금 더 어깨를 닫고, 네. 탑을 좀 높이는 느낌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팔자 스윙이라고 하죠. 이게 네. 높았다가 살짝 낮아지면, 네. 자기 느낌에는 되게 쳐져 내려오는 것 같지만 똑바로 스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윙 교정할 때는 자기가 하는 느낌보다 좀 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 탑을 좀 높여서 네. 살짝 쳐져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인아웃 헤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탑을 높이라고 하니까 크기를 키우시고 맞아요. 떨어뜨리라니까 이렇게 헤드를 내리신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갔다가 이 궤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헤드 느낌보다는 손의 움직임을 좀 더 느낌을 중요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죠? 선생님. 표정이 잘 못 알아들으신 거. 예. 아니 선생님 뭐 제가 뭐 이해는 안 됐고요.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쉽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여기 궤도가 여기서 이제 좀 백스윙 올려주고 네. 그래서 내려올 때 팔자 느낌으로 네네네 네네네 네, 말은 쉬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레슨을 받았는데 안 되면 큰일 났는데. 자, 내려오면서 선생님?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레슨! 어떻게 하죠? 이거 제 잘못인 거 왜 그런 거죠? 아, 지금 어떤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공을 맞춰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그쵸. 그동안 연습 안 해서 지금 약간 공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좀 더 쳐보세요. 제가 방법을 네. 연구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이미정 프로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야. 어, 선생님. 그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립. 네. 어드렸을 때 그립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게 하나가 예. 그립에 힘을 빼라고 하니까 진짜 네. 그립에 힘을 빼세요. 맞아요. 어, 이거 또 네. 힘 빠진 거. 그게 아니라 그립에 프레션이 있대. 네. 약간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서. 아, 릴리즈.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손목이 부드러워. 손목이 부드러워. 슬라이스 안 날로 일부러 이렇게 잡고. 네, 임팩트 할 때 그립에 힘을 좀 더 주시고 네. 오른손을 좀 쓰셔도 괜찮거든요. 아, 오른손을.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좀 채준다는 느낌을 하면 헤드가 좀 더 빨리 돌면서 슬라이스가 덜 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오른손을 쓴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네, 느낌. 그냥 예, 예. 헤드 스피어 더 나게 확 휘둘러 주세요. 어? 선생님. 조금 난 것 같아요. 조금 났죠? 네. 아, 0.5 정도 나왔죠? 네. 스윙의 주가 오른손으로 하게. 네. 선생님, 답답하시죠? 아니,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좀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얻어 걸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얻어 걸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럼 티가 문제였네? 티가 너무 낮았어. 여기서 팔자 이렇게. 이렇게. 좀 붙이고. 오,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왼쪽을 살짝 닫고. 네. 그다음에 공에 대한 부담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왼쪽 어쨌든 어깨. 어깨를 닫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왼쪽 어깨 닫았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하셨으니까. 아, 왼쪽 어깨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고 있다가 이쪽을 살짝 닫았어요. 이렇게. 네네네. 닫고. 이건 정타에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느낌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왼쪽 어깨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잘 맞으면 네. 혼자 터득하신 걸로. 오, 굿샷! 야, 그거 보세요. 어깨 왼쪽으로 닫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힘을 받아서 던져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정 프로님께 레슨을 받아봤습니다. 야, 프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제가 저의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왼쪽 어깨 좀 받아줘라. 그리고 백스윙을 만들 때 좀 팔자 형태로 해서 내려오면서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손을 이제 도움 닫기를 오른손으로 해서 같이 손목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면서 점차 달라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가르치시죠? 네, 저도 희망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고요. 예. 연습만 좀 더 하시면 이제 본인 걸 찾아가시지 않을까. 나중에 제 걸 찾아가고 찾아서 직접 대결을 요청을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오늘 그래도 레슨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미정 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